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때는 이제 1997년 2월이 되었었는데 쩌웬난이 하빈 강호 바닥을 이 막 휘젓고 다닐 때 그럼 다른 조직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물론 자그마한 조직들이 이 서로 나와바리 쟁탈전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었지만 다들 종일TV에 오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 이 종일TV에 오를 수 있는 정도는 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 하빈 제1세력인 말리주와 제2세력인 양쿤 사이 전쟁 정도가 돼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 주인공이 이 둘에 관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양쿤이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그 규모는 전체 하빈 사람들을 놀랍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동하는 길에 헬기 3대가 동원되었고 롤스로이스 차량도 40대나 그 뒤를 쫙 따랐다고 합니다. 또한 50여 명의 중국 연예인들도 참석하여서 다 함께 노래 불러주면서 빛내줬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바로 이 홍콩 배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한룽이 아닌가 하실 텐데 네, 그건 제가 가상사진으로 쓴 거고요. 실제 인물은 홍콩의 아주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인 정즈웨이인데요. 정즈웨이가 그 연예계에서의 멘즈는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활동이면 이 참석 안 하기로 유명한 놈인데 하지만 그러한 정즈웨이가 양쿤 아들이 결혼식 사회를 봐줘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7년도에 양쿤은 아직 그러한 세력을 발전시키지 못해 했었고 맨날 말리조한테 얻어 터지는 신세인들.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양쿤은 원래 치치아시 사람인데 치치하리 강호에서 놀던 양쿤은 신흥세력 따쇼디조한테 밀리워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여 하얼빈으로 옮겨와서 발전하려고 그 당시 하얼빈 네개 조폭 조직과 피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얼빈 흑사회 바닥에서 이 활개 치며 다니자 말입니다. 네, 그러한 양쿤을 이 눈에 든 가시로 보는 한 놈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바로 말리주였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하빈이 사람도 아니 타지놈이 들어와서 살판 치냐고요. 말리주는 그 양쿤이 4명의 의형제 중 2명을 죽여버리고 이 나머지 2명을 평생 휠체어 신세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말리주는 생긴 건 그래 안 보이지만 이 사실은 지독하디 지독한 놈이라는데 하지만 4명의 의형제를 다 잃은 양쿤은 찍소리도 못 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양쿤이 이 시기에 문득 한 호텔을 눈독 들였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안 하면 운영이 불가한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하여 양쿤이 1년에 80만 위엔씩 10년을 빌리려고 이 계약을 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호텔 주인은 능력이 안 되니 이 리모델링을 해도 별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양쿤은 다른데 양쿤은 빽이 빵빵하니 이 리모델링을 멋지게 다시 하고 카지노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딱 그 서판구역이 왕쥐잉처럼 말이었죠. 돈을 왕창 버는 항업은 그래도 도박, 아가씨, 약 이 세 가지밖에 더 있겠냐고요. 하지만 이 계약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호텔 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양쿤은 대뜸 눈치를 챘다고 하는데 이는 또 그 말리주 그놈이 한가운데서 손을 쓴 거란 사실을 아니면 하얼빈에서 그 누가 양쿤이 앞길을 가로막을 놈이 따로 있겠냐고요. 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니 그 말리주가 이 천만 위에 10년을 계약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 둘은 이 서로 가격을 높이면서 가격전을 벌이다가 드디어 10년에 2천만 위엔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2천만 위엔을 부른 건 다름 아닌 양쿤이었었는데 이러면 이제 이거 돈을 버는 게 애매해졌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높으면 안 하기보다도 못했으니 말이었죠. 네, 돈을 벌어다가 건물주의 배만 불릴 일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양쿤이 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한편 말리준 아주 깨고소해야 했다고 합니다. 내 비록 그 호텔이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양쿤 니놈을 곱게 가지게는 못하지. 원래 800만 위엔이면 되는 걸 2천만 위엔까지 이 고의로 경쟁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참으로 이 말리주란 놈 치사한 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이 왜 빼갈 냄새가 확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구야 깜짝이야. 근데 이게 대체 뭔 냄새라냐? 첫째야, 그 대낮부터 뭔 술을 그렇게도 많이 마시고 다닌다냐? 말리주의 사무실을 이 노크도 없이 박차고 들어온 거는 바로 조직이 서열 3위인 류홍웨이였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대가리가 커다랗고 이 두 눈이 크다 못해 툭 튀어나온 아주 무섭게 생긴 놈인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시꺼먼 얼굴에 털까지 수부룩하게 나온 게 딱 그 삼국지
동시에 장비처럼 생긴 놈이었었는데 이놈도 두 말이 필요 없이 항상 다짜고짜 주먹부터 나가는 이 무식한 행동대장이었었는데 말리주 형님에 뭡니까? 에? 그 양푼인지 뭔지 족제비처럼 생긴 그놈 요즘 또 지랄이라면서요. 형님이랑 뭐 호텔 경영권을 빼앗아요? 내 그놈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서 똥구멍에다 확 쑤셔 넣어서 인간 꼬치를 만들어 버려야겠네. 뭐?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서 똥구멍에다 쑤셔 넣어서 뭐? 이 인간 꼬치를 만든다고? 하하하! 무섭다야 셋째야. 어? 이놈은 어떻게 된 놈이? 아무리 커도 이리도 무식하다냐? 어? 하지만 류홍호에는 술 냄새도 콱콱 풍기면서 씩씩거리는데 그런 줄로 없어. 그럼 내가 갈게. 예? 어? 잠깐만 셋째야. 말리주는 겨우 그 류홍호에는 말려서 앉혀놓는데 셋째야 이제 97년도다. 저 아래쪽에 홍콩도 금방 귀환될 거고 이 중국 경찰들은 옛날과는 달리 더더욱 엄하게 다스릴 거요. 이제는 그 옛날처럼 떡하면 갈총포를 잡고 나댈 시기가 지났다 이거다. 특히 저 양쿤처럼 뒷배경이 복잡한 놈들은 더더욱 그렇지. 이제는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 이 대가리와 전으로 싸우는 거다. 너희네는 몰라서 그렇지 내 지금 양쿤과 이 경제전을 하고 있는 거다. 물론 이제껏 내가 쌓아놓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그 놈을 무너뜨리는 거야 아무 문제도 안 되지. 내 말리주는 이미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잘 봐왔었고 발을 척척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아직까지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쿤과 말리주는 둘 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는데 하지만 그 무식한 류홍웨이가 어떻게 그러한 걸 알겠습니까? 뭐요? 경제요? 전이요? 아니 흑사회 깡패가 나와 바디를 빼앗는데 뭐 쪽팔리게 그딴 걸 닿습니까? 그 양쿤인지 뭔지 아는 그놈은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그런 줄로 알고 있고 저희만 가봅니다. 류홍호야? 말리주가 말리려고 하지만 어디 당해내겠습니까? 류홍호이라는 놈은 키 180에 거의 200kg나 되는 거구인걸요. 지금 술까지 취해 있었으니 그 성난 황소처럼 날뛰는데 말리주 같은 얄팍한 놈들은 툭툭 튕겨나겠죠. 이어 밖으로 나온 류홍호이는 전화기를 들어서 다짜고짜 그 양쿤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니 그 양쿤이라는 족제비처럼 생긴 놈이야? 내는 너희 어르신 류홍호이다 이놈아. 에? 류홍웨이? 그러면 양쿤은 이 류홍웨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리주가 큰 돈을 들여서 정보 소식통을 키운다고 했었죠. 그 양쿤도 똑같은데 양쿤은 이미 그 자신이 정보 소식통을 통하여 말리주의 주변 인물에 대하여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아냈다고 합니다. 류홍웨이 이놈은 말리주 의형제 중 서열 3위로서 이 싸움은 겁나게 세지만 대가리는 텅 비어있는 놈이라고요. 류홍웨이 그래 내 너를 잘 알고 있다. 근데 니까지 게 뭔 일이야? 내는 너네 형님 말리주와 같은 계급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리주 보고 전화하라고 해라. 양쿤은 이미 푹 취해서 이 혀까지 다 꼬인 류홍웨이가 왜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눈치챘다고 합니다. 뭐시라고? 니 말 다 했니? 내 이 류홍웨이 어르신이 할빈 강호바닥을 휩쓰고 다닐 때 에? 니놈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지치 하시에서 따쇼디주한테 겁나게 쳐맞고 있었겠지. 하하하! 양쿤아, 내 한마디만 딱 할게. 일주일 이내로 할빈을 떠라. 아니면 내 너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너희 똥구멍에다 콱 꽂아서 인간 꼬치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다리 몽둥이를 어디다 꽂는다고? 하참, 요놈 봐라. 어이! 류다 대가리야 지금 그게 너희 뜻이야 아니면 말리주의 뜻이야? 양쿤이 알고 있는 말리주는 이렇게 나올 놈이 아닌데 네, 이 두 놈은 고대로 치면 제갈량과 사마이 같은 놈이었었으니 그 상대방을 자신이 마누라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백도 살아있는데 이 말리주가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나온다고? 그 대가리가 비상한 말리주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 같지 않다는데 이어 류홍호에는 누구 뜻이든지는 너가 알 바가 아니고 내 말 명심해라. 만약 일주일 뒤에도 안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보자 이놈아. 하
그러자 양쿤도 슬슬 열받는데 양쿤은 그 만리주와 겨루는 인물인데 요 밑에 행동대장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류다 대가리야, 너도 내 말 잘 들어둬라. 내는 할빈은 안 떠난다. 볼일 있으면 너가 오라. 어? 내 위치를 알려줄까? 하지만 그 류홍호에는 전화를 툭 끊는 거였었는데 이어 그 뒤부터 양쿤은 혹시나 해서 이 어디를 나가나 부하 10명씩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조폭두목들은 항상 그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부하들을 한가득 끌고 다니잖아요. 멋으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실은 그 상대방 조직이 기습을 방어하느라고 그러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만리주나 양쿤이나 다 어디를 가든 주위에 10명씩 끌고 다녔으며 차량도 항상 서너 대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류홍호가 이렇게 큰 소리를 제치더니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조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양쿤은 그날 류홍호의 그놈이 이 술에 떡이 되어서 큰 소리를 제친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정말로 그러했을까요? 네, 사실 그건 진짜였었다고 합니다. 술이 깬 뒤에 류홍호는 또 멀쩡하게 있다가 그러던 어느 날 또 술이 꽐라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술이 알딸딸해지니 또 그 생각이 나네. 그쳐 죽일 놈이 양쿤 그놈 말이다.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났는데 그놈 아직도 여기 있지. 내 말이 아주 뭐 대박인가 하자. 그놈 지금 어딨나 당장 알아봐라. 내 이놈을 오늘 수술시켜 놔야겠다. 네, 꼭 이러한 놈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멀쩡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술만 처먹으면 꼭 난리를 제치는 술주정뱅이들 말입니다. 이 술자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고가 올라오는데 류홍호의 형님, 양쿤 그놈을 찾아냈습니다요. 지금 떠올리에 따두회라는 목욕탕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답니다. 또한 그놈 오늘 부하들도 고작 3명만 달랑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 하하하하! 이는 하늘이나 류홍호를 돕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내 말을 잘 전해라. 목욕탕에서 망을 보는 그 두 명 양쿤이 주위에 딱 그냥 붙어 있어내라. 그놈들이 그쪽에서 뭘 해줘야 될지는 잘 알고 있겠지. 예 형님. 이어 류홍호는 이 마시던 술잔을 쨍그랑 하고 깨버리는데 야들아 가자. 오늘부터 할빈이 넘버2는 나 이 류홍호이다. 네, 류홍호라고 뭐 딱 그 만리주를 위해서 양쿤을 치는 거겠습니까? 양쿤을 보니 그닥 세 보이지 않은데 저걸 꺾으면 자신이 할빈 넘버2가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때 양쿤 쪽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할빈 따두회라는 목욕탕에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아직도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90년대에는 이처럼 호화롭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할빈이 제일 크고 이 호화로운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양쿤은 워낙에 경각심이 높은 놈이라서 이 항상 주위에 부하를 거느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목욕탕 안에서 몸을 푹 담고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심지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에도 그 부하들이 항상 망을 봐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때까지 담인 양쿤은 곁에 의자에 척 앉아서는 담배 한 대를 척 붙이는데 가서 차 한 잔 가져와라. 예 형님. 야 가서 우리 형님한테 최고의 용정차를 갖고 와라. 양쿤은 느슨하게 앉아있었고 그 뒤에는 이 덩치 큰 부하놈 두 명이 척 서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꼭 부하들을 이 뒤에다가 세워놓는 거죠? 이 다들 함께 앉아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게 이 진정한 강바지 삶이 아닐까요? 이에 비하면 쪼외나 일당들은 뭐죠 그거? 맨날 한 무리 요괴들을 끌고 다니며 아마 하며 사람을 놀래키기만 하는데 양쿤이 앞에는 이 자그마한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흰색 수건 4개가 뭔가를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같은 건달 놈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4개 수건 밑에는 다들 시꺼먼 오사식 권총들이 척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험한 바닥에서 살아가는 놈들은 24시간 동안 항상 권총과 떨어져 못 산다고 하는데 양쿤은 시원하게 목욕한 뒤에 이 뜨끈뜨끈한 용정차를 즐기고 있지만 네, 그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미 한 차례 크나큰 위험이 그를 닥치고 있으며 이제 할빈 건달 바닥이 판도가 이 확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기가 막히는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